남자 주인공을 남주라고 하더라고. 그 책이나 이런 거쓸때 남주 여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주로 사세요. 남주로, 남자 주인공으로.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남주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생각은 주제가 이러합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 다소 어그로가 끌리는 제목일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제 생각이 그래도 좀 전달되고, 여러분들도 조금 스스로 고민해 볼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자, 회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실 제 후배들이 가끔 와서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남들보다 좀더 진급을 빨리 하거나, 중요한 요직에 올라가거나, 돈을 더 많이 받거나, 뭐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봐요. 야, 너 회사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수 있냐? 라고 물어보죠. 곰곰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혹은 후배들이. 항상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려요.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뭐 회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월급 도둑이 되거나. 근데 월급 도둑 같고, 회사가 뭐 작은 회사도 있고 큰 회사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무너지진 않고. 그리고 저도 뭐 작게나마 회사를 운영해봤지만, 어쨌든 그런 리스크들은 뭐다 오너들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죠. 예, 그런 리스크들은 다 이미 예견된 고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사가 망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로 기록되어 있는 전두환씨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시한 후에 이제 그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아주 긴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국군 보안사인가? 그죠? 거기서 어떤 국군의 어떤 그니까 국가 권력, 어떤 그 힘, 그죠? 군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 국가를 낼름 잡아먹었을까요? 그것들 평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동의하는 거는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 예.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장이었던 김재규를 가둬놓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력까지,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정보력을 다 그쪽으로 전두환 씨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정보력을 가지고 쿠데타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좀더 지지를 해요. 그래서 뭐 드라마도 있고, 그 역사,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그 정보력으로 어떻게 교란을 시키고, 그 정보력으로 어떻게 그 국가라는 시스템을 잡아먹었을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를 망가뜨린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회사를 살리는 개념이 적용이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결국엔 정보예요, 정보. 어떤 정보가 나에게 유익하고, 회사에 유익하고, 어떤 정보는 필요 없는 정보들도 있어요. 예, 필요 없는 정보들도 있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손을 쓸 필요 없고,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의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듣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과거에 이제 형님들, 친구분들이 비디오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떤 그 사례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회사에서 군대 제대 후 굉장히 빨리 이제 진급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력이었어요, 그때도 정보. 저는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굉장히 이것저것 다 했어요. 시키는 거, 아니, 어차피 저는 회사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집에는 안 갔어요. 뭐 집도 없었고, 고시원 살았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실제 나에게 원래 주어진 업무도 막 배우고,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가 어떻게 취합이 되는지, 일단 사장님한테 정보가, 모든 정보가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나는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봉사 눈 가리고 이렇게 찾는 것처럼 모든 정보에 다 이제 노출이 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시간만 되면, 형,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랬죠. 그래서 뭘 했냐면, 어느 정보가 나에게 유익하고, 어느 정보는 솔직히 그냥 되게 유스리스한 정보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종이 100장, 1000장, 만장 복사하는 거는 사실 정보가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좀 일이 힘들더라도 정보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일단은 저도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볼때 되게 재밌죠. 일이 힘들어도 상관없어. 일 힘든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 회사에서 남들 1년 일할지를 나는 6개월, 3개월에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야, 그때 당시. 내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전딱 하나였거든요. 그냥 노력.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좀 열등한 부분들을 좀 커버하면서 빨리 치고 올라갔을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어떤 의미로 보면 남들 퇴근한다고 했을 때, 전 내가 다 해보겠다고, 궁금하다고, 가르쳐달라고 해서 모든 전반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노출을 시키고 거기서 어느 정보들이 이 회사에게 중요한 정보고 어느 정보들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캐치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모이는 곳. 그게 뭐 퇴근을 못하고, 예? 아니면 뭐 일이 힘들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가 모이는 곳에 저는 최대한으로 많이 갔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보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이 나에게 디펜던시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두환 같은 경우도 그 최규하 대통령한테 이제 정보를 다 통해서 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투익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최종 결정권자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창구가 없는 거야. 밑에서 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투익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취합한다고 친다면 이 정보가 나에게 디펜던시를 걸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내가 판단하고 그 정보에 맞춰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보가 첫 번째로 모이는 공간,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떤 곳에 정보가 모이고 그 정보가 모이는 것 중에서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는 중요하지 않고 이걸 판단하고 그 중요한 정보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 될수 있게끔 내가 이제 뭐랄까요? 신뢰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면 회사가 잘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런 멘탈리티로 20대 중반 때 저는 거의 회사에서 나올 때뭐 자주 나왔지만 나올 때마다 계절이 바뀔 정도 열심히 했거든요. 재밌었고. 그래서 그렇게 정보를 취합을 하고 그러면은 대충 회사의 어떤 그 방향성과 어떤 단점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대충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솔루션 고민하고 드리면은 위에 사장님들이라든지 임원분들은 당연히 오케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정보에 근거하고 그만큼 고민했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 되죠? 그러면 그만큼 발언권도 높아지고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직원인데 과장 일하고 과장인데 그 누가 얘기한 것처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과장인데 부장 일을 하고 부장 시켜놓으니까 사장 일을 하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정보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춤췄을 때도 진짜 그 아마추어 하다가 이제 프로팀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춤을 쭉 췄었죠. 춤을 출 때도 사실은 제가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추는 걸 춤과 동시에 제가 뭐 컴퓨터라든지 뭐 영상 뭐 이런 것들 좀 잘해가지고 잘한다기보다도 그런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20대의 저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할수 있다였거든요. 제가 정주영 회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단 할수 있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갔었어요. 그때는 뭐 에너지가 넘칠 때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공연 음악을 그 리더 형들이랑 단장님이랑 같이 매니저 형이랑 공연 음악을 편집을 하고 비디오를 편집을 하고 그런 기술을 들고서 제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처음엔 귀동냥으로 듣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연습을 하고 그 밑단에서 있다가 그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낙하산 트랙은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 실제 그 스네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편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연 음악, 공연 비디오 같은 것도 편집을 하면서 마케팅도 하고 그러면 제가 쌓인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목소리를 내다보면은 그냥 들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는 시야도 많이 바뀌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사권. 예. 그래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곳이 진짜 그 끝장 파워를 갖고 있는 조직이죠.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인사권. 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인사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안 치고. 그렇죠?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떤 라인을 빼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게 이제 인사권인 거죠. 그러면 이건 드러나는 거고 인사권의 핵심이 뭘까요? 예. 맞아요. 정보예요, 정보.
정보가 있어야 인사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도 없는데 인사를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정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돌이켜보면 이것도 정보라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 하나의 어떤 생태계, 거기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혹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제 커리어 파스를 말씀드렸듯이 건축 디자인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커리어 파스를 많이 바꿨죠. 바꾼 것도 사실은 내가 실력이 안 되기도 안 됐고, 뭐 우등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정보력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구나, 나보다 10년 큰 형들이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은 잘 되네, 저 형은 잘안 됐네, 이런 것도 정보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자랄 수 있는 건 뭘까를 끊임없이 이제 고민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전에 비디오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장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러다임이 그쪽으로 하는 정보가 나한테 포착이 되는데, 그리고 그쪽이 재밌는데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바보지.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어떤 큰 꿈이 없거나 그냥 미역처럼 바다 파도가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뭐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행복이면은 뭐 그것도 오케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미 패러다임은 진짜 오토캐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쪽으로 갈때 제가 과거에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 그럼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취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대한 다음에 거의 뭐 1년 만에 그 오토데스크에서 초청이 받아가지고 그 지방 투어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008년도 때, 그러니까 제 나이 28살 때 책을 한권 쓰거든요. 그것도 사실 제가 뭐, 뭘로 썼겠어요? 정보력으로 썼겠죠. 이렇게 될것 같네 해서 그 부분들이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멀리 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다음 단계 정보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단계 정보까지는 책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예. 그럼 그런 것들 책을 릴리지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MIT 있고, 또 하버드 버클리,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냥 우리가 주어진 교육 시스템에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진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우등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못한다는 부분들이 저한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데, 거기서도 뭘 봤냐면은 패러다임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 모든 정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 연구소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뭘할수 있을까? 또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다그 새로운 걸 하면은,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이거 유행이래, 야이 과가 뜬대, 아니면 이 회사가 좋은 회사, 그거 가잖아요? 그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그 두터운 층만 높여주는 꼴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피가 한창 떴을 때 아시죠? 커피가 한창 떴고 와인이 한창 떴을 때 그거 각그 회사들, 그런 가게들은요, 주인이 계속 바뀌어.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고 계속 임대료 올라가고. 왜냐면 유행이라고 하니까, 너도나도 몰리니까. 계속 돈만 까먹는 거야. 그게 유행이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근데 그것들을 가만히 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히려 커피 물건을 대고 와인, 이런 유통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를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처럼 좀비돼서 따라가는 거 말고, 이게 유행해야 돼, 이 과가 좋대, 그래서 우르르 따라가는 거 말고, 내 과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아, 내가 이쪽에 이런 거니까 이거랑 융합이 되면은 커피숍을 하더라도 와인을 하더라도 이쪽 포커스를 조금 주면은 되게 유니크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정보력이 어떻게 집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그냥 버릴 수 있는 정보는 깔끔하게 버려버리고, 정말 이건 핵심되는 정보인 것 같아. 그리고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확 반응이 날때 임팩트가 너무 궁금해.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정보들. 예. 이런 정보들에는 야근을 시키든 일이 힘들든 상관하지 마세요. 5년 뒤, 10년 뒤 나만 상상하세요. 예.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막 조롱했던 사람들. 제가 사실 유학 간다고 했을 때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몇 명이 응원했을까요, 여러분들? 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응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각 같은 것도 에너지로 다 끌어가지고 그 정보력을 이제 키우고, 거기에 들어가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전투력을 높여서 그쪽 영역에 노출이 되라는 거죠. 다시 그 높아심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어느 주식이 뜬대, 나는 주식의 주자도 몰라, 그냥 기동량으로 듣고 들어, 그것도 정보라고. 근데 그게 진짜 정보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분야에서 뭐 10년 이상 정말
산전수전을 겪은 적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겠죠. 제가 얘기하는 정보는 어떤 그런 식의 피상적이고 그냥 로또 같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정말 fully 그 immerse 돼서 그 영역에서 쭉 진짜 밑바닥부터 겪으면서 아,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 정보들이 나에게 취합이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회사를 망하게 할수 있을까요? 대충 보이죠? 전략이 나오죠? 정보에만 근거해도, 데이터에만 근거해도 이 회사를 휘청휘청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데리고 나간다던가. 왜냐면 회사는 매출을 해야 올려야 되니까. 그 매출에 근거한 어떤 것들을 빵빵 치게 되면 마치 기초가 흔들린 고층 빌딩처럼 그냥 훅 넘어지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제가 이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 망하게 하는 방법을 어떤 전략들을 제 경험들을 공유해서 뭐 주변에 있는 회사를 다 망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거를 반대로 하면은 회사를 살릴 수가 있겠죠. 회사를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를 회사도 봐요. 개인. 그 지금 오래된 가수지만 보아라고 있어요. 그 보아라는 그 SM 소속사에 소속된 보아라는 가수는 움직이는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요즘 뭐 BTS 막 이런 게더큰 이제 더 포텐셜이 마켓이 큰 가수라고 본다면 여러분 한명한 명을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아, 이 회사니까 직장 이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우리 그 회사 S3 이 회사에서도 저는 내가 회사에 직장에 취직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는 나의 클라이언트예요. 예. 회사는 나의 클라이언트고 나는 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매니저들, 저를 하이하고 월급을 주고 저를 평가하는 매니저들도 나의 거래처의 어떤 사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내 미래의 일을 끌고 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연봉을 더 올리고, 만약에 내가 외부 쪽, 요즘 같은 경우 회사일도 회사일이지만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책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강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너지, 그러니까 시너지라기보다도 뭐든지 시기에 맞는 그 저게 있으니까, 어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회사일은 좀 약간 뭐 이순위가 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또 이것들을 어떻게 연봉의 삭감이라든지 프레셔 없이 잘 갈까, 이것도 다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들인 거죠. 그런 전략들을 수립을 해서 나를 회사로 보고 나의 강점을 파악을 하고 나를 망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나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나의 거래처인 그 사람들한테 딜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생각을 약간 바꿔보면 많은 기회들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회들이 막 보여. 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거기서 오는 어떤 흥분, 그 다음에 열정 이런 것들은요. 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해서 뭔가 노력해서 갈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야. 전 다른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가다 후배들 만나서 설명을 해요. 이렇게 힘든 애들 제 비디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상황이 더 좋아. 좋은 부모가 있거나 좋은 백이 있거나 자금력이 있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근데 저는 그들보다 더 말도 안 되게 힘든 상황에서 상상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겉으로 여겨졌을 때는 지금도 연봉 한 2억 이상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인 것 같아. 아니, 회사라기보다도 내가 지금 만드는 처우는요. 어쨌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0명 안팎으로 뽑는 뭐 버클리도 그렇고 하버드도 그렇고 MIT 연구원도 그렇고 뭐 많이 뽑아 10명, 12명, 13명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전 인류 물론 건축하는 사람들과 그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10명이라는 몇만 분의 10명이라는 확률로 어쨌든 줄을 세웠겠죠. 거기서도 그 10등 안에 들어온 거니까 제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 방법이 뭐냐, 그 어떤 멘탈리티로 접근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꽉꽉 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전략들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좀더 많은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어떤 그 원자 핵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이거를 fully 핵융합을 할수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이런 플라스틱 이런 컵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그러죠. 근데 이걸 그냥 태워서 열 에너지로 환원시키면은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20대, 30대 이제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다. 왜? 내세울 게 특별히 없었었죠, 20대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항상 핑계거리를 먼저 가져와요. 아 내가 학교가 이래서 우리 집이 이래서 뭐 주변을 보니까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도 충분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합리화거리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 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첨언하는 게 이거 집에 가서 샤워 끝난 다음에 거울 보면서 스스로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고. 쉽진 않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 나는 날 알아. 내가 어느 부분에서 구멍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그걸 합리화해서 안 하는지를. 제가 회사 얘기하니까 또 이제 회사에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예를 또 하나 드려볼게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원래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 이렇게 잡을 넣으려고 했는데 회사 포지션에서 일단 우리가 그 HR에서 나온 오퍼 자체는 그 포지션 자체는 프로덕트 엔지니어 프로덕트 엔지니어니까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도 저가 이제 사람들을 막 만났죠. 회사 내에서 어쨌든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뭐 마케팅 하는 애들도 만나고 거기서 내가 야 그 내가 여기 회사 들어오기 전에 이런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내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있거든.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지금 프로덕트에 어떤 이런 사랑을 갖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의 어떤 배경 지식을 펼치고 싶은데 지금 너는 네가 가는 방향은 뭐야? 거기서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정보들도 되게 많고 아 여기선 내가 진짜 실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보들 걔랑 친해지고 뭘 받고 그 정보들 바탕으로 난 준비를 해가지고 전체 밑에 빵빵 터트리고 막 이런 식의 전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다 뭐냐? 정보예요. 정보. 이 회사가 이 프로덕트를 만들 때 이게 어느 방향이 타겟이고 과연 앞으로 어떤 로드맵이 있고 그 로드맵을 왜 가야 되는지 그게 아니면 차선책은 뭔지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경쟁 상대에서 경쟁 프로덕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는 과연 우리가 뭐가 더 핵심인지 그럼 거기서 핵심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아이디어 어떤 그 중장기적인 어떤 드림을 이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 있을지 이것도 정보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역의 관점으로 보면은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회사를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나라는 회사 나라는 회사를 어떻게 이 세상이라는 어떤 전쟁터랑 이 회사라는 어떤 치열한 어떤 그 사냥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나의 경쟁자가 나의 친구가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까. 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거라면서요. 경쟁을 하더라도 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경쟁을 하다가도 적들이 많으면 힘들어요. 물론 거기서 전투력이 발휘되고 어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경쟁자들이 나의 그러니까 서포터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정보력에서 오는 거예요. 왜? 경쟁자들이 나를 왜 경쟁자로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그럼 얘네들이 가는 방향이 뭐야?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만약에 얘네들한테 같이 윈윈하고 어떤 한 배를 탄다고 쳤을 경우 이 사람들은 나를 도울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것도 다 정보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실례로 런던을 갔다 온 다음에 아 내 나이 26에 significant, important가 중요하다는 뜻을 알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했죠. 뭐 쉬에머 거리 왜 틀렸는지 모르고 내가 영어 공부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영어 공부도 해야 되지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지 이때 했던 게 뭐냐면은 나의 경쟁사의 아이고 커피 쏟았다 씨 나의 경쟁사한테 내 솔루션을 판 거예요. 경쟁회사한테. 그래서 서로 윈윈을 했죠. 나는 어떻게 윈했냐? 어쨌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만큼을 돈을 벌고 거기에 있는 모든 회사의 어떤 인력들 팀장, 실장님 다 인력 쓸 수 있고 컴퓨터까지 쓸 수 있고 예. 그 회사는 나라는 경험과 어떤 데이터베이스 어떤 라직들을 가져가서 그 당시 포스코, KPF 이런 쪽이랑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서로 어쨌든 경쟁회사에서 서로 막 물어뜯을 수 있었고 서로 이제 되게 소모적인 전쟁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저는 그런 식으로 정보력을 바탕으로 아 요거 먹힐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그게 필요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으로 싸우고 있대잖아요. 무역전쟁으로 이 G1, G2가 합쳐가지고서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은 더 큰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모멘텀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 스텝업 할 수 있는 모멘텀을 한 두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빵빵빵 그 연도별로, 그 시기별로 쳐 올려야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상황에서 좀 더 빨리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고 그런 부분들의 총합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듯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바빠가지고 따로 원고 쓰고 이러실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뭐 후배 만나듯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다 충분히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예, 내가 변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돼요. 또 계속 하다 보면 또그 중에 하나가 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나라는 캐릭터가 대충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정보력을 쌓고,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 할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어떤 그, 저는 하나의 인생을 하나의 어떤 소풍으로 보거든요. 드라마로 봐요,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내가 시작과 끝이 있겠죠. 소풍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과연 나라는 캐릭터가 이 시놉시스에 던져졌을 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인공으로 사세요. 제가 이름이 남주인데, 어떤, 난 몰랐어. 남자 주인공을 남주라고 하더라고. 그 책이나 이런 거쓸 때, 남주, 여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주로 사세요, 남주로. 남자 주인공으로.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될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좀 BTS 같은 사람이 될수 없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이 될순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위치가 있거든요. 예, 성경에서도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 어떤 사람들은 와인컵, 누구는 종이컵, 누구는 맥주, 시원한 맥주컵.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는 네 인생이 되게 드라마틱하다. 야, 인간극장 찍어서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그릇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는 그릇은 그런 그릇이에요. 어쨌든 재미를 느끼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어쨌든 환경적으로 풀리는 부분들을 보면, 적어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20대, 30대의 어떤 젊은 그 인더스트리의 어떤 일꾼들, 이런 분들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고, 선배로서 뭐100% 맞다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여러분들의 호수에 돌을 하나 던져서 고뇌하게 만든 그런 선배들의 역할, 그런 거는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오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합시다. 될 때까지. 예, 감사합니다.